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나리자가 순식간에 해골로 변합니다. 누가 이따구로 만들어놨어? 테슬라의 오너 일론 머스크도 애플의 전 CEO 스티븐 잡스가 됩니다. 이 잠자는 아이는 각도 변화가 곧 시간의 흐름인 듯 나이든 어르신이 되는데요. 이처럼 각도에 따라 그림이 변하는 착시를 그린 사람은 세르지 카데나스란 스페인 출신 예술가이며 그의 예술은 렌티큘러 일루션의 한 종류로 어릴 적 봤던 착시카드에 영감을 받아 작품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. 이처럼 그림에 착시를 주기 위해선 표면에 굴곡이 있는 선을 만들고 각 면에다가 다른 그림을 그려 두 개의 그림을 그려넣는 것이죠. 이 과정에서 세세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그림을 만들기 위해선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지 예술성을 인정받은 그의 작품은 개당 수천만 원에 거래된다고 하네요.